최근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을 겨냥한 이 경제 보복 이유로 한국이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 이런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NHK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무역 관리가 미흡해서 사린가스에 이용될 수 있는 반도체 원재료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한 겁니다. 사린가스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건지. 그쵸. 일본에서 옴질리가 사건 때. 네. 이게 사린가스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무려 500배나 높은 무생물체 신경성 가스인데요. 1995년 일본에서 말씀하신 옴질리교, 신흥 종교 유사 단체가 도쿄 지하철에 이 사린가스를 살포하면서 무고한 시민 13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에게 되게 큰 아픔을 준 것까지 이용해 가면서 네. 그 부분까지 들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전문가에게 이런 주장이 네.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순도가 99.999%,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들여와서 반도체에 쓰는데 저순도를 사용해도 충분히 사린을 만들 수 있고 북한이 우라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고가의 고순도를 들여와서 그것으로 그렇게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 북한의 전략 물자를 주도적으로 밀수출했다는 그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문건에 따르면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만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또 그중에는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로 지정한 불화수소, 동결 건조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국이 대북 물자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러니까 부실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래왔다는 겁니다, 일본.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 북한의 위험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하게 아주 네. 큰일을 해냈네요. 조선일보는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글쎄요, 뭐 알았으면 보도를. 그러니까요. 이 조선일보 보도가 일본의 공격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데 보니까. 네. 지금 예.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 보복 이후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세운다면 아무래도 WTO 제소 가능성이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좀 북한을 엮어서 이 문제를 안보 문제로 호도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엮으면 나중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게 돼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나? 학과? 그 다음 지식? 아, 조금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